안녕하세요. 필름로그 백경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정동욱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한롤의 시간 담기라는 우리 밀착 인화를 활용한 챕터를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작가님께서 이제 저랑 필름 쪽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밀착 인화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해 주셨잖아요. 예. 그 부분이 또 필름을 즐기는 또 새로운 방법이고 특히나 이 처음 필름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찍는 걸 즐기는 좋은 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밀착 인화 자체를 또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이제 생소한 단어일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바로 이런 스타일의 프린트를 우리가 밀착 프린트, 컨택시시라는 이름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예전 필름 시절에는 이렇게 27컷, 36컷, 중형 같은 경우는 12컷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해서 이렇게 작게 인덱스 형식으로 프린트를 한 이후에 필요한 A컷을 선정하기 위한 어찌 보면 실용적인 도구였어요. 그러다 보니 아주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정도, 정말 이미지를 어떻게 잘 찍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적당한 크기로 필름을 그대로 인화지에 밀착을 시킨 상태에서 인화를 했기 때문에 밀착 프린트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었습니다. 밀착 프린트라는 이름 그 자체에서 이미 필름에서 전혀의 필터, 어떠한 그런 프로세스 없이 찍은 그대로 전부를 보여주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요즘 시절에는 디지털을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 이런 밀착은 사실 크게 활용이 안 되고 있었죠. 다만 이런 밀착 프린트의 형식을 이어받아서 디지털 프로그램에서 이런 비슷한 인덱스 형태로 리뷰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서 사진을 시작한 분들이라든지 아마추어 분들은 그게 원래 어떻게 생겨났고 원래의 원조가 무엇이었는지 사실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인덱스의 기본 형태는 이런 밀착 프린트에서 시작된 거였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다시 한번 백 대표님한테 다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렇게 찍은 사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밀착 프린트를 통해서 자기가 찍었던 A컷은 물론이고 B컷 그리고 촬영을 어떤 식으로 해나갔는지 그런 생각의 시퀀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형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린트야말로 요즘같이 이미지의 홍수인 이런 시대에서는 정말 자기가 찍은 거 그날 소중하게 찍었던 그런 추억들을 한 번에 본 되게 중요한 기능이 있는 프린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많은 필름 유저분들이 현상 스캔까지만 받고 인화까지는 굳이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내가 찍은 필름 사진을 스마트폰으로만 쭉 넘겨보면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밌다고 느끼시는 거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안 하던 인화를 처음 해보셨을 때 종이로 좀 뽑아서 넘겨보고 그 쭉 두세 개를 내려놓고 한 번에 보고 그러면서 사진은 역시 뽑는 게 다르구나, 인화가 필요하구나 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밀착 인화라는 거는 조금 더 다른 방법의 시작인 것 같거든요. 한눈을 전체로 본다는 게 되게 좀 의미가 있게 와닿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하기 편하실 텐데요.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노트북에서 계속 스크롤하면서 보다가 앞에랑 중복된 내용이라든지 앞에 그런 흐름을 한 번에 느끼려면은 결국에는 A4지에 프린트해서 보는 게 가장 명확한 방법인 것처럼 이 사진도 역시 자기가 찍었던 사진들의 그런 흐름, 자기가 이동했던 장소, 내지는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필름 안에서의 시간의 변화, 계절의 변화,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착 프린트를 한번 하시다 보면요. 27컷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도 계획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과거에 촬영하셨던 것들에 대한 27컷의 정보를 한눈에 한 번에 느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필름을 찍고 나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이렇게 밀착 프린트를 하고 그 중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자기가 원했던 컷들을 확대 프린트해서 필름과
밀착 프린트, 그리고 확대된 프린트, 이걸 순차적으로 아카이빙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필름 스캔한 거를 그대로 다시 스마트폰으로 넣다 보니 스마트폰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너무 방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한 번에 골라낼 수 없다라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굉장히 쉬운 디바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머릿속으로 떠올랐던 그 사진을 찾는데 시간을 꽤나 많이 허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를 해놓으면 이렇게 프린트된 밀착들을 통해서 자기가 찍었던 작업들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작가님께서 이 밀착 인화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 부분 중에 B컷까지 한 번에 쭉 본다라는 게 개인적으로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뭐 현상소를 운영한 입장만이 아니라 필름 카메라만 오랫동안 유저로서 저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여행을 가봐도 잘 못 쓰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지 생각해 보니까 방금 이 부분과 관련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여행을 떠나면 일주일 동안 찍은 사진을 집에 돌아와서 정리하는 데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정리를 거의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찍자마자 확인하고 다시 내가 원하는 A컷을 향해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너무 많이 쌓여서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필름은 사실은 A컷을 찾기보다는 그냥 그 순간에 한두 컷만 찍고 다른 걸 계속 찍다 보니까 나중에 소위 말하는 망한 사진, B컷이 있어도 그 자체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는 너무 재밌는 거였고 그날 하루의 기록이라는 거를 온전히 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필름을 좋아하는 이유라는 걸 더 극대화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밀착 인화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이번 클래스 저희 컨셉이 이론으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게 어떤 건지 와닿는 게 어려우니까요. 정말 이곳에서 이 일회용 필름 카메라 가지고 직접 한번 쭉 한눈을 찍어 보신 다음 그걸 여러분들께 밀착 인화된 결과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이렇게 밀착 프린트로 표현했을 때 더 극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 사진들로 한번 제가 촬영을 해보고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 시간에는 밀착 인화를 활용한 한롤의 시간 담기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롤로 한 장의 사진 찍기에 대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